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업계에서 살아남아라 컨셉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자신의 평범함을 커버하기 위해 이름과 말장난으로 컨셉을 만든 초콜릿 소녀 토노다 치오코입니다. 본인 말로는 평범의 무기성 속성으로 아이돌 활동을 위한 컨셉을 잡기 위해 자신의 이름인 치오코를 이용해 초코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아이돌입니다. 초코 아이돌 이외에 다양한 컨셉에 도전을 해봤지만 현재는 초코 아이돌로 컨셉이 굳혀졌으며 초코 아이돌 컨셉을 더욱 키우기 위해 다양한 초콜릿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보이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은 개성이다. 미쿠는 고양이 아이돌이다냥. 마에카와 미쿠입니다. 이 일러스트에서 보이는 대로 고양이 컨셉을 위해 내코미미는 물론 앞발, 꼬리 같은 디자인까지 준비할 만큼 언제나 귀여운 고양이 이미지를 고수하는데 말의 어미도 언제나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와 야로 끝내는 고양이어를 고집할 만큼 컨셉에 대한 열의가 굉장한 아이입니다. 초기 신데렐라 극장에서 묘사된 바에 따르면 성우일이 들어왔을 때조차 멀쩡한 데서도 양을 떼지 못하다가 프로듀서에게 고양이 관련 일만 받게 해달라 했다가 혼나는 트러블마저 있을 정도. 이는 극장 애니메이션에서도 귀엽게 연출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컨셉일 뿐 아니라 실제로 고양이를 무지 좋아도 하지만 고양이인 주제에 생선을 싫어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라구로다. 어? 토쿠가와 마츠리입니다. 자신을 공주라 칭하며 푹신푹신하고 후아후아한 걸 좋아하는 순수한 소녀라고 하며 극장을 성이라 부르거나 자신을 영화는 18살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이돌 활동을 위한 컨셉. 마시멜로우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먹는 것을 꺼려하며 운동을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프로선수급의 운동 실력을 보이고 가끔 의미불명의 언행을 보이며 코믹스에서 음영진 얼굴까지. 거기다 저번 메멘토 이벤트에는 기억을 잃었을 때의 마츠리는 뭔가 묘한 분위기를 보이기에 역시 공주님 모습은 컨셉이고 혹은 무언가 무서움을 품고 있는 소녀로 보입니다. 등장 전부터 코멘트로 사기쳤고 등장 후에 모든 것을 내보인 하라구로 아이돌 마요즈미 후유코입니다. 등장 당시 코멘트와 영상에서 보여주는 귀여움과 순수함, 자신을 후유라고 부르다는 애교에 프로필에 적혀있는 취미나 특기 등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교우관계가 좋은 착한 아이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공개 후에 바뀐 코멘트, 프로듀서에게 보여주는 사나움, 사실 활발하고 부친수 좋아 보이는 분위기는 전부 연기였고 실제로는 꽤나 거친 말투와 성격을 가진 아이로 흔히 말하는 여왕벌의 스테레오 타입 속성을 지닌 아이돌. 다만 언행을 포함하면 진성 오타쿠에 가깝거나 타인에게 우월감을 가지려는 의도는 없기 때문에 츤데렐라에 붙인 약간 수납판에 내지는 영향에 가깝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연기를 했던 이유는 자신은 볼레의 성격을 알게 되면 다들 합렬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볼레의 후유코의 모습을 숨기고 후유라는 숨기는 캐릭터를 연기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조금씩 시간이 흐르며 프로듀서와 유니 멤버들에게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며 변화해 나가지만 여태까지 모습이 있다 보니 같은 사무소의 아이돌이나 무대 위에서는 후유코가 아닌 후유의 모습을 보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 자칭 17살의 우사밍 아이돌 컨셉을 끝까지 유지하는 아이돌 아베나나 누님입니다. 미시로에 입사하기 전부터 아키하바라 쪽에서 아이돌 일을 해온 지하돌로 거기서부터 끝까지 유지해왔던 컨셉인 영원한 17살의 우사밍 아이돌을 지금까지 열심히 유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사용한 컨셉이다 보니 실제 나이는 17살보다 많아 보이며 일부 카드나 커뮤니티, 만화에서는 젊은 애들은 좋구나라던가 허리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며 자신의 과거 동료들은 결혼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봐서 영원한 17살은 진짜 완벽한 컨셉이라는 것을 확증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진한 컨셉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아이돌에 대한 열정과 결의는 진짜라고 느껴질 정도로 노력하고 컨셉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그것을 빛내는 모습은 진짜 프로 중에 프로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져야 눈에 띄는 현 세상. 특히 일본 쪽 아이돌들의 경우는 개성이 가장 중요하기에 아이마스 매체에서 역시 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번 랭킹의 5위와 1위인 치오코와 나나의 경우는 특히 더 그 모습을 보여주죠. 동경하고 꿈꾸던 아이돌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이렇게 말하면 치오코가 순위가 더 높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 이 랭킹의 애들도 한 컨셉 하다 보니 역시 이길 수 없어 보이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컨셉이 진한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